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정원 부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편안하게 잘 계셨죠? 근데 낮에는 따뜻했거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쌀쌀하게 춥네요. 오늘 저녁 콩나물밥 했어요. 콩나물밥. 그리고 이건 된장찌개고, 밑반찬으로 이제 생면 지쳐갖고 초장 찍어서 먹으려고. 그리고 저 멸치 저거 줘봐. 멸치 볶음면. 멸치 까리고추 넣고 볶았고요. 까리고추 넣고 멸치 볶음. 요거는 간장 양념 맛있게 하려고 놔뒀어. 내가 이제 뭐 하냐면은 된장을 맛있게 끓이려면 물을 좀 넣어야 돼. 무. 쬐끔한 무가요. 이 무가 시원하거든. 그래가 쬐끔한. 다시, 이 멸치 지금 됐어. 요만 넣어. 뚜껑 좀 열어. 미리 된장하고 내가 다 풀었어. 멸치야. 됐어. 그렇게 하고 내가. 달구나님 반갑습니다. 김현주님 어서 오세요. 된장 그 콩나물밥 양념을 달래 좀 넣고 달래 좀 얇게 썰어 넣고 해가지고 좀 맛있게 이제 콩나물 그 이제 양념장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요. 좀 달래가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달래가. 슈지님 반갑습니다. 여기에다 좀 남았으니까 여기다 담들게. 된장찌개에다가. 달래, 응? 달래가 맛있으니까. 달래 맛있지. 응? 담들게, 된장. 그렇지. 김쌈 먹어도 맛있지. 달래장. 요거는 색깔 내준다고. 색깔. 보리님, 워리님, 어서오세요. 양념장 직접 만들어가지고. 김을. 그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다. 오늘 그 콩나물밥이니까, 오늘은 콩나물밥. 정강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모삼촌. 반갑습니다. 어제 꽁게탕 만드는 거 보고, 먹고 싶어서 오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요리 솜씨 없어서 이모 만드는 거 보고 만들었는데 맛이 짱이었어요. 이모 요리 너무 잘해요. 배울 게 많아요 하고. 정강윤님. 어제 꽁게탕 그거 드셨구나. 맛있죠? 어제도 저희도 맛있게 먹었어요. 왕뚜껑님 어서 오세요. 오늘 그 콩나물밥이요. 콩나물밥. 조금 더 끓이면 조금 더. 앞치마가 목 부분이 좀 답답해 보이다고. 목 부분이 깎여서. 그렇죠. 달래장에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으면 맛있죠. 통깨 갈아서.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나인블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동을 해서 비벼서 먹고. 마늘 조금 넣어. 마늘. 좋네.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 국물이 딱 맞네.
딱 맞아. 와, 삼촌은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세요. 어, 셀리뇨님 반갑습니다. 간증 한번 하지. 말은 없지. 응. 어, 좋다. 아, 어, 좋은데. 오케이. 어, 멸치, 그, 멸치 향이 싹 올라오는 게. 뚜껑 닫아. 어, 괜찮다. 조금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먹어봐. 일단 간은 양념 됐다. 복은 이제 또 치더라도 부족하겠다. 간장이. 자기. 아니야. 어, 미역의 초장 맛있겠죠? 오랜만에 아주 이게 입맛 돋는 거야. 저번에 콩나물밥을 한번 해서 먹었는데 그때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때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식당 갔다고. 아, 승마일님이 아, 두세 공 공기씩 밥을 먹었대 많이. 근데 이제 한 공기로는 이제 양이 안 친다네. 배꼽이 좀 커지셨구나. 어, 봉사님 반갑습니다. 간장 라면. 더 있어야 돼. 약간 싱겁냐? 싱겁지. 괜찮아. 콩나물 식감이 맛있냐? 좋지. 어, 예, 아유, 고맙습니다. 또 맛있게 먹으라고. 콩나물 식감이. 맛있죠? 와. 맛있어. 와, 맛있어요. 와, 끝내주네요. 와. 돌김에다가. 돌김인데, 돌김에다 한번 싸먹어볼까? 돌김 아닌데. 양념이 돼 있는 건데. 소고기. 네. 맛있다. 까리고추. 미역국 먹어봐. 초장에 찍어갖고. 맛있어. 깻잎. 일본 지우님 어서오세요. 생묘. 이런 건 먹는 거야. 거기서 떠먹는 거 아니야. 어우, 생묘 맛있다. 이 생묘 갖고 데친 거야. 많이 먹으라고. 다 영양가. 미역에다가 멸치에다가 저 당돌림에다가. 아, 콩나물 식감이 좋네. 아삭아삭하네. 야, 요즘 미역이 최고라고. 콩나물이야. 야, 미역 맛있다.
솥밥. 아,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예. 해바라기님, 어서오세요. 강남자님, 반갑습니다. 할머니, 반갑습니다. 나이블리님, 반갑습니다. 아, 막걸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미소 문제, 저게. 미역이 좋다고, 네네. 아, 예, 예, 물병 나왔어요, 비타민님, 예. 까르고추 괜찮네. 가끔씩 그렇게 해먹으면 맛있어. 그렇지. 서서 해먹으면 반찬이 아니니까. 와, 김만 싸서, 자기 김 한번 싸서 막. 김 싸줘? 내가 알아서 먹게, 어이 먹어. 와, 김하고 싸서 먹으니까, 좋네요. 김하고 잘 어울려. 아, 미역 진짜 맛있다. 야, 또 거절한다고. 와, 요즘 나중에 혹시 시장 가시게 되면은 미역 한번 꼭 드셔보세요. 미역을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먹는 건데, 먹었는데 지금 살짝 데쳤는데, 와,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미역. 와, 진짜 맛있다, 미역. 미역 맛있어요, 예. 미역철이라고. 아, 마라탕 드시고 계시는구나. 곰피. 이게 해놔지만 수저 하나만 끓여갖고 밥을 금방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안 그러면 한 시간 걸려. 그렇지. 요리 딱 일일이 다 하려면은. 그래서 내가 미리 해놓은 거야. 해조류가 땡기는 날. 와, 콩나물 왜 이렇게 맛있지?
콩나물을 잘 골라야 되잖아. 콩나물이 싱싱했거든. 초장? 초장 가운데를 좀 넣을까? 찍어 먹기 편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내 밥 더 가져올게. 내가 또 올게. 내가 먹으면서 또 올게. 아니, 내가 조금 말해서 또 올게. 내가. 네, 한 공기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장 안 했어요. 예, 올해는 김치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김장을 안 했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좀 더 떠왔어요. 자, 이제 좀 밥 더 먹어. 와, 맛있네. 와, 좀 매운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는 어서지 추워요. 저녁이 추워. 와. 예, 균이 간다. 예. 오늘 메뉴 먹고 싶다고. 임성인이 김치 낙지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치 낙지죽. 김치 낙지죽? 아, 낙지를 종종 썰어가지고, 김치도 종종 썰어갖고 죽 끓이는구나. 끓여진다. 진짜 맛있다. 어릴 때 라임 주스요. 라임 주스 서비스로 주스 하나 주던데 그거 먹었어요. 예. 어릴 때도 콩나물밥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혼합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콩나물밥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와, 근데 오늘도 진짜 콩나물밥 진짜 맛있네요. 와. 와. 콩나물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콩나물이 싱싱하고 식감이 괜찮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공이라고. 아이고, 우리 또 청년 농부 쪽님, 아이고, 뜨거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또 청년 농부 쪽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핫! 아이고, 우리 농부쪽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브라이트님께서 콩나물 잘못 삶으면 비린내 나는데, 많이 나는데. 비린내? 성공했나봐요. 예, 성공했어요. 맛있어요. 김치. 세로로 딱 찢어갖고. 김장김치니까. 김치는 제가 손으로 쫙쫙 째는 거는 제가 또 잘하거든요. 네. 손으로, 원래 또 음식은 또 손맛이잖아요. 예. 네. 제가 또 잘하지. 원래 김장김치는 손으로 쫙쫙 째 먹어야 돼요. 이렇게 딱딱 째가지고. 자, 이거 이렇게 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먹어야지 맛있죠. 손 찢었어요, 예. 코약 뗀다고. 원래 김장김치는 손으로 쫙쫙 째 먹어야 돼요. 예, 손으로. 손으로 째 먹어야 되거든요. 예.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는다고. 맛있게 먹었지. 맛있게 먹었어. 인조 한 삼촌이 인조 따름이라고. 누가 내 말 하나 기억하지. 아, 맛있다. 무슨 먹어? 된장찌개도 달래가 들어가가지고 맛있냐? 아는 척 좀 해줘라. 이모 머리도 예뻐요. 고맙습니다. 의성이님 오셨어요. 영어로 쓰시면 이식구 나중에 바꿔야게 만들어 먹어주세요. 예. 김인수님 삼촌 다 먹었네요. 저 원래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를 좋아했어요. 예. 달고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꼬마님 반갑습니다. 수도나님 반갑습니다. 마스님 반갑습니다. 은성이님 반갑습니다. 예, 은성이님 많이 먹었어요. 준공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더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요, 강연남사님. 감사합니다. 기가 여기 엔진 간지간다. 예. 아, 감사치기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꼬마님, 이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빵구 대장님 반갑습니다. 다 인사하느라고. 서울토끼님도 왔어요 하고. 자, 인사. 아,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콩나물밥 진짜 맛있네요. 와. 제목 포뮬러 레이스카.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요? 멋있다는 말보단 항상적이다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당신의 오똑선 콧날, 근육질의 어깨 라인은 저를 흥분시키는구려. 얼마 전 그대의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 걸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네. 나를 보러 그 수많은 길을 달려왔는데 물집이 안 생길 수가 없지. 걱정 말게나, 그대를 위해서 휠라 운동화 준비해놨다네. 신발은 내가 신겨줄게. 당신은 신발을 신을 때도 나를 흥분시키는군요. 그대는 달릴 때도 숨소리마저도 나를 흥분시키는군요. 여러분들, 포뮬러의 거친 숨소리 매력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잘 자요. 고맙습니다. 오늘 낮에 얼마나 아주 기가 떡지가 붙었어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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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하고 연습한다고. 아유, 웃겨. 엉망진창이라고. 이게 그 포뮬러카 아죠? 포뮬러 레이스카. 포뮬러 레이스카를 이제 표현한 건데, 이제 물집이 생긴다는 거는,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포뮬러 레이스카 타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 타이어. 타이어를 하도 달리니까는 이제 물집이 생겨서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신발을 준비해 놨다네. 그런 거는 이제 타이어를 이제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륵 드륵 거린다는 거는 타이어를 바꾼다는 거.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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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연지 그 이제 볼트 끼우는 거. 드륵 드륵 윙 윙 윙 윙. 그리고 이제 달릴 때 거친 숨소리라는 거는 이제 포뮬레스카 달릴 때 소리 있잖아요. 기아를 뺄 때, 기아를 올릴 때 소리. 기아를 올릴 때 포뮬러가 이제 기아를 뺄 때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이제 뺄 때 4단. 그 소리예요 이제.